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생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 예. 네. 생기가 넘쳐요. 생기. 그러네요. 그래서 이 생기. 예. 그 생기의 본질은, 그 생기라는 힘은 어디에, 어디, 무엇 속에 있는 힘이더라? 사랑, 진, 선, 미. 진리 속에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것을 알 때, 예, 우리는 힘을 받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선. 이렇게 선하구나. 아, 선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 선 속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 속에.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라면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 유전자를 움직인다. 생동케 한다. 살게 하고 움직인다. 그런데 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 그럼 진짜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네, 상대방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속에 생동력, 생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왜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곧 생명이다? 사랑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나와. 이제 그게 왜 가능한지 알았죠. 그것이 바로 유전자의 성질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실제로 동영상으로 이 유전자가 작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포부터 보고, 이게 세포입니다. 이 세포막. 그 다음에 이 빨간 땅콩처럼 생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 구멍이 빵빵 난 풍선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세포,
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 핵을 가위로 잘라서 열면 뭐가 나오느냐? 염색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실이 있고 염색체는 알고 보니까 뭐 뭉치예요? 예, 실뭉치예요. 실뭉치. 그럼 이 실이 뭘까?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꼬불꼬불한. 근데 이 지금 이 모형하고 이 그림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줄이 이 줄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이제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줄로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한 줄로만 된 모형인데 이 두 줄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색깔로 치면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염기라는 물질입니다. 염기. 염기. 염기라는 네 종류의 염기가 서로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맞물려 있어. 맞물려 있다는 말은 쉬운 말이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조립이 되어 있어. 탁탁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립이 막 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조립이 딱 완전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유전자예요. 전자인데 이 염기가 뭘까? 하고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즉 염기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네 가지. 이게 뭘까? 여러분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된 깔려있는 하드 드라이브 혹은 하드 디스크를 꺼내서 확대해서 보면 뭐가 보여요? 몽땅 1하고 0만 보입니다. 1, 0, 1, 0, 0, 0, 0. 그 1하고 0이 뭐예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예요. 그 1하고 0 두 개 가지고 모든 지금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이 두 개고 0이 두 개다. 그러면 여러분 이 1하고 0하고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1100하고 0011하고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가 똑같냐면, 2, 3, 9라고 써놓고, 배열 순서를 바꿔버려. 여기 기억을,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이용을 여기 갖다 붙이면 이상구가 뭐가 돼버려요? 이 사구가 돼버려. 좀 모자라는 거그 좀. 사구가 뭐야 사구? 네. 그다음에 여기서 구자는 그대로 놔두고 이 시옷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자리에 있던 이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상구가 뭐가 돼버려요? 앗구가 돼버려요. 상구는 멋있는 남자고 우리 교수님 말대로 하면 앗구는 어떤 놈이 될까? 맨날 놀래고 댕기. 영 멋대가리 없는 놈. 보세요. 글자라는 것은 순서 하나 약간 바뀌는 데 따라서 뜻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글자의 특징이다. 근데 이 유전자가
글자예요. 놀랍죠? 유전자의 글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몸 안에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그 글자를 다 해독을 했어. 읽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유전자는 뭐 무슨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지 알아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읽는다는 것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읽는다. 자, 그 다음에 보면 0011 다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10도 다르겠죠. 그렇죠. 뜻이 달라죠. 그 다음에 또요. 1001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0110도 다르겠죠. 1두 개, 0두 개 가지고 많은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가 이런 글자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컴퓨터 뜯어가지고 아무리 확대경으로 보고 이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유전자를 연구한 학자들은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아요. 그걸 해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인간 게놈 지도. 게놈이란 건 이제 좀 아주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은 아니고요. 게놈. 인간 게놈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 언제 완성했다고요? 2003년이에요. 자. 완성했는데 여기 읽어보면 자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되었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네, 이 과학자가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신의 글자다 이 말이에요.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 과학자들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무릎을 탁 쳐야 돼, 사실은. 저도 이거 깨닫고, 이야, 그렇구나. 글자래요. 모든 생명체는 이 꽃이나 이런 벌레나 모기나 뭐 고양이나 개나 네. 우리 인간이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다 있어. 그런데 세상에 그게 유전자가 뭐라고요? 글자래, 글자. 유전자가 글자래요. 그래서 그 글자인데 그 글자가 뭘로 구성된 글자입니까? 염기로 결정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염기를 딱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염기 종류가 몇 가지예요? 아, 네 가지예요. A, T, G, C. 그래서 A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T 염기를 티민, G 염기를 구아닌
씨 염기, 염기를 시토신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 우리 인간이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구나? 글자 덩어리구나, 글자. 우와. 왜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게 글자예요. 저게,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저게 무슨 뜻인지를 읽어낼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저게 다 해독이 됐다. 해독할 수 있는 것은 글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세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 곧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가 글자래요, 글자. 이 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뒤집어집니다. 사실 이 현대 의학을 하는 모든 의학자들은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독했다고 생각해요. 읽어냈어. 풀어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창 뒤집어집니다. 뭐 뒤집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냥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누군가가 어떻게 그 글자를 고안해내야 돼요. 네. 그거 만들어내지 않으면 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만 건너가도 소위 소수 민족들이라는 거. 50몇 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조선족이도 돼요. 맞죠? 50몇 개의 그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글자가 있는 민족이 몇 개 안 돼요. 글자 없는 민족은 왜 없어요? 그 조상들이 아무도 안 만들었어. 다행히 조선족은 글자가 있어. 왜 있어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왜 글자를 만든지 아세요? 세종대왕은 글자 만들기 위하여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글자 만들려고. 참. 그러니까 나는 왕 안 해. 그래서 아들 문종한테, 그러니까 세종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뭐요?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양위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게? 예. 네. 불광동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불광동은 산속이야. 예. 네. 거기 들어가서 뭐 했게? 글자 만들어냈습니다.
왜 왕을 포기했을까요? 글자 만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네. 중신들,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예. 네. 폐하! 아니 됩니다! 왜 아니 된다고요? 예. 네. 우리 한민족이 글자를 만들면 누가 기분 나쁘다고? 예, 네, 명나라 기분 나쁘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중국 글자 빌려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글자 만들겠다. 건방져요, 안 건방져요? 예. 네. 그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너희들 글자 만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글자를 세종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이게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훈민정음 처음 탁 나오는 그 세종대왕의 그 말, 맨 첫 말이 어떻게 시작해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이게 얼마나 중국 쪽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예요. 임마, 너희들은 중국이야. 그러고 있는데 세종, 조선 왕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우리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포해버린 거예요. 명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세종은 이제 왕이 아니요. 문종도 몰랐어요.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한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한글은 무슨 글자예요? 디지털 글자예요, 이게. 예. 네. 중국은 뭐예요? 중국 글자는 디지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쓰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다. 그 어떻게 만들게 되냐고 하면. 그러니까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당연히 중국 글자밖에 몰랐고,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세종이 신하들 며칠 데리고 장안에 야행을 나갔습니다. 이 밤에 이 지금 장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 싶다.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쭉 나가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 저쪽에서 왁자지껄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어떤 남자가 막, 아니라고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포졸들이 노비를 한 사람 잡았어. 남자 노비를. 그래서 혐의가 뭐냐? 살인죄다. 주인을 죽였다는 거죠. 그 집 주인을. 그래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그 이제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누구누구가 그 노비의 주인인데, 누구누구를 죽이면 돈 150냥을 죽이고 그 대가로 그 150장을 받았다라는 영수증이야, 세상에. 그 영수증에 이 노비가 뭘 했어요? 손바닥을 찍은 거야. 먹으러. 세종이 딱 보니까, 노비를 딱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 사람 죽이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빨리 털라고 아들이 죽여놓고 어떻게 노비가 죽인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야 자식아. 그 이 노비는 무엇에다가 찍는 줄도 어떻게 모르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증거야. 그래서 세종장이 이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속을 수가 있구나. 안 되겠다. 내가 백성들 다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이런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저 하층 국민들이 당하지를 않겠다. 그때 이제 글을 안다. 그러면 그건 다 뭐예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어. 여러분, 참 우리 민족의 역사에 그런 세종 같은 왕이 계셨다는 것은 정말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는 세종이야말로 조선의 세종이야말로 진짜로 왕 같은 왕이다. 그렇게 그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 왕 결국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걸 공표를 하니까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예. 명나라가 실제로 사실 보내서 협박을 하고, 글자 만들면, 군대를 보낸다, 뭐, 이랬었고, 예. 그래서 세종이 어떻게 해요? 글자 때문에 그 불쌍한 백성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하려고, 왕위를 어떻게 해? 물러져버렸어. 죽기도 전에. 그리고 숨어 들어가서 글자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박수! 크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어. 참 놀라운 왕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 뭐를 남겨요? 사랑을. 예. 그래서, 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한다. 그러면, 유전자 글자를 만들어낸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뭐는 틀린 거예요?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진화론은 유전자 모를 때 진화론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1500년도에 그 찰스 다윈이 이제 그 책을 써가지고 진화론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계속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건 안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유전자는 글자다라는 이 한마디가 바로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글자를 유전자를 다 읽어서 결국은 유전자 지도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뜻이죠, 뜻. 글자,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글자가 없으면 뜻을 나타낼 도리가 없어. 그렇죠? 근데 글자, 뜻이 있으면 그 뜻은 뭐하고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말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오래오래 존재하게 하려면 그 말 한 거를 어떻게? 글자로 기록해 놔야 돼. 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글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제 해독을 합니다요. 그런데 이제 자 우리 돌아가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이 염색체 실뭉치가 23개씩 들어있습니다. 2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이 유전자를 그랬죠. 그래서 이 다 이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요것도 유전자, 다 유전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유전자에 각각 유전자, 23개 유전자가 다행히 사이즈가 다 조금씩 달라요. 키가 제일 큰 놈이 있고, 간에 조금 작은 놈 해서, 차, 23번까지 번호를 붙일 수 있게 딱 돼 있어요. 이 사이즈가 다 똑같아 그러면 참 곤란했을 뻔 했어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유전자, 염색체. 제일 큰 염색체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 수가 어떻게? 제일 많은 염색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번 염색체부터 23번까지 번호를 쫙 매겼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이제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여기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자, 1번 염색체는 이렇게 이제 염색체를 막대기로 쉽게, 막대기로 편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막대기, 제일 큰 염색체. 그래서 여기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해독을 해냈어. 그래서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은 왜 걸리냐? 여러분, 치매, 요즘 치매가 참 문제죠, 그렇죠?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치매는 바로 1번 염색체에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못 하고 있으면 전립선암에 걸려.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무슨 병에 걸린다고? 녹내장에 걸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막론하고 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위치. 결국,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병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1번 염색체 상의 밑에 있는 여기다 이 말이에요. 전립선 암은 여기 유전자가 작동을 못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건데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달라요?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우리 의사들에게 꼭 필요했던 건데 이것이 2003년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참,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게 1960년도인데 정말 격세지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1번 염색체니까 키가 제일 크고 요거는 2번. 2번 염색체는 조금 키가 작죠.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 왜 폐암에 걸렸냐? 여기 이제 폐암 나오잖아요. 그렇죠? 폐암은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면 폐암에 걸린다. 자, 여기 결장암이란 게 있죠. 이 대장암을 얘기합니다.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변질돼서 작동을 못하면 대장암에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여기에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고 있으면 폐암에 안 걸려. 근데 저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하면 폐암에 걸려. 네. 그러면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폐암 안 걸리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폐암을 예방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창조주는 우리가 공기가 좀 나쁜데 살아도 가능하면 폐암에 걸리지 어떻게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 어떻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저 유전자가 무엇을 받아서 힘 생기를 받아서 작동만 잘하고 있으면 폐암에 안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폐암 환자는 이 유전자가 작동이 정지가 된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폐암 안 걸리게 해줄게, 폐암 안 걸리도록 딱 해놨는데 내가 저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렸어? 꺼버리면 그걸 다시 켜면 폐암이 낫겠죠. 꺼진 걸 다시 켜려면 뭘 받으면 돼? 생기. 생기가 뭔데? 사랑이야. 그 사랑은 어디 속에 있다고? 사랑은 말씀 속에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을 이제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아니,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이거 웃기고 있네. 이 예수쟁이들은 뭐 이런 따위를 믿고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쩌면 그래. 약을 써야 낫지, 수술을 해야 낫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 거꾸로 돼버렸어. 항암치료 아무리 해봐야, 혈압약 아무리 먹어봐야 어떻게? 안 나. 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유전자를 만드신 분, 그 창조자, 창조주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 그것이 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 그것이 곧 생기다. 그걸로 날 수밖에는 어떻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꺼버린 이 유전자를 다시 뭐요? 말씀이 오면, 다시 뭐가 오면? 생기가 오면. 저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켜져서 작동을 시작하면 폐암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거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유치한 짓 안 해. 뭐 돈 많이 갖다 주면 뭐요? 서울대학 붙여주고 뭐 남편 성공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생명으로, 즉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최고의 과학적인 것을 창조했습니다. 유전자 글자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응.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자, 당뇨병. 이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면 당뇨병 걸려요. 자, 이제 쭉 보세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에,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유전자, 뭐 유전자 치고 안 중요한 유전자 없겠지만, 맨 꼭대기에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이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것은, 종양이 생긴다는 것은,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이고, 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변질이 왜 될까요? 이 세포가, 못 살겠어. 힘들어서. 어? 막, 폐세포를 막 자극하고 막 그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유전자를 꺼버리는 나쁜 물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그 발암물질이 수십 개가 더 종류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를 그거를 기분 좋다고 비우는데 폐세포가 살고 싶소 죽고 싶소 죽을 지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폐세포를 막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폐세포가 참 착하고 괜찮은 세포들인데 착해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도둑놈 돼요, 안 돼요? 예. 도둑질 해가지고라도 먹어야지. 예. 그래서 착한 놈이 도둑놈이 되는 게 안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세포를 너무너무 어떻게? 너무너무 학대하고 살았다 이거죠. 생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진선미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나는 자꾸 어떻게 뭘 하고 살아? 맨날 기가 막히고 살아. 그래서 세포가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악한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악한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착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이제 다 맑은 공기에 맑은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하고. 왜 스트레칭을 하느냐 하면요, 이 세포에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생기야, 생기. 그다음에 생기가, 생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 생기는 탁 끊기면, 기가 절하면 즉시 뭐예요? 기절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공기는 숨 안 쉬어도 어떻게? 몇 분까지는 살아있어요? 5분 내지 9분. 그만큼 공기가 중요해요. 생기 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아요, 코로나 덕분 그 중에 참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공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하, 공기가 깨끗해서 너무 좋아. 중국에 뭐 이제 막 정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기가 계속 깨끗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1등, 2등, 3등을 하자고 하는 것이 뉴 스타트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죠? 예. 그래서, 첫째, 생기를 받자. 그 둘째, 뭐예요? 공기를 마시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오늘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 첫 시간 하셨겠지만,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심호흡입니다.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심호흡을 해야만, 산소가 풍부히 들어가서 무슨 혈관을 타고? 모세 혈관을 타고 산소가 세포에게 직접 배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혈관을 통하여 산소가 배달이 되는데, 그 모세 혈관을 발달시키려면
모세혈관망을 쭉쭉 뻗어나가게 하고 아주 모세혈관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땡겨야 돼, 근육을.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이라는 게 시시해 보여도요. 아주 건강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하루하루 땡길수록 모세혈관이 착착착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심호흡하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삼겹살을 때려 먹어버렸다. 그런 모세혈관이 그 피 속에 기름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기름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돼버려요? 끈적끈적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 안 하죠. 운동 안 하죠. 맨날 삼겹살 처먹죠. 그렇게 되면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산소가 못 살겠어. 착하게 못 살겠어. 양보해가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깡패 세포가 돼버린.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야 그렇구나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알게 되면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렇구나. 그 생기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생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생기 두 번째 중요한 거 뭐예요? 공기, 스트레칭, 심호흡,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기, 공기, 물. 이거 안 하면서 박사님 차가 버섯은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유치해요. 물질주의, 그렇죠? 힘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힘을 강조를 해도 결국은 먹는 거. 박사님, 요즘 유행하는 거 좋은 거 뭐 있어요? 박사님, 뭐 버섯이 그렇게 예? 영지 버섯은 다 구식이고. 상황버섯도 옛날 지나고 하여튼 최근에 와서 차가버섯이 이제 유행했고 뭐 한때 여러분 개똥쑥 이런 거는 이제 입에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생기, 공기 뭐예요? 뭘? 이게 되면. 유전자가 잘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다 켜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소도 부족하고 왜 막 기름기 많은 음식 막 먹지, 그다음에 운동도 안 했지, 스트레칭도 안 했지, 심호흡도 안 하지. 그러면 막 이 세포들이 야, 암세포 돼버려야 되겠다. 깡패 돼버려야 되겠다. 도적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세포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네가 깡패 거정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리는 물질을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막 세포를 괴롭히면서 뭐 술 마시면 간 세포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이 이참에 간 암이나 암 세포로 가버리자. 그럴 때 그 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주면 생기를 보면서 켜주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이 깡패 암 세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세포들을 어떻게 달래요? 억제 참아
조금만 조금만 참아보자. 어?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뉴스타트로 보낼게. 박수. 그래서 야, 포기하지 마. 그러면 근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아이고 저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포기, 꺼져버려. 그러면 암에 걸려. 암세포가 돼버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잘 보면 내가 암에 걸리도록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 달래주는. 좀 참아 기다려봐. 그래서 이 유전자는 결국 뭐 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유전자예요. 그래, 암 안 걸리도록 해줄게. 암 안 걸리게 해줄게. 내가 저 유전자를 켜가지고 종양 억제 단백질 생산해가지고 네가 암세포 안 되도록 해줄게. 아까는 뭐예요? 대장암 안 걸리게 해줄게. 폐암 안 걸리게 해줄게. 아 여기 보니까 이제 유방암이 나와. BRCA, BRCA1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유전자에서 이 물질을 생산하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리려고 할 때 참아. 그래서 저 유전자가 탁 꺼져버리면 그제서야 유방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결국 뭐 하는 유전자예요? 하나님이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혹시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유전자가 다시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암세포로 변질됐던 유방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자, 어떤 암에 걸렸을지라도 이 P53 유전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암이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꺼져버린 저 P53 유전자를 뭐를 다시 주면? 생기를 다시 주면 저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종양 억제 물질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오늘이 이제 둘째 날이야. 막 이틀째라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박수를 좀 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쳐서 빨리, 예. 네. 왜냐면, 그냥, 그렇구나. 그래도 유전자가 약 25%는 켜져요. 그냥, 그렇구나. 잘 왔네.
근데 이제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50% 켜져. 그 다음에 이제, 박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 박사님 강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이제 박수가 나오는데, 박수가 이제 센 박수가 나와. 예. 네. 그러면 75%가 켜져. 센 박수가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보이면 박수가 세질까 안 세질까? 네. 그래서 야, 알았다. 강의를 들었다. 아, 나도 나을 수 있구나. 알았다. 그는 25%. 그 다음에 한 단계 위에 뭐예요? 어, 나는 저 강의 말씀대로 된다고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박수가 세죠. 그럼 50%. 네. 그 다음에, 아, 그러므로 나는 뭐가 있구나? 희망이 있다. 75% 켜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100% 켜질까?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구나. 기뻐하자. 기뻐해야지. 그래서 함성이 나오면, 예? 뭐요? 기뻐하자. 100% 확짝 켜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알았다 하실 분은 유전자가 상당히 천천히 켜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함께 어떻게 기뻐하셔야 돼. 이번 257기는 확실히 좀 얌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몇 년간을 하고 있나요? 네, 그건 45년을 하고 있어요. 네. 꾸준히. 그런데 네. 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유전자 켜져 회복해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 있구나. 근데, 그 그럴듯한 얘기네. 알았다. 그러면, 유전자가 군뱅이야. 예. 네. 그래서, 기뻐하세요. 제가 왜 이번 기는 상당히 얌전하다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양상이 다른 기보다는 좀 덜 보여. 아시겠죠? 그 뭘 보면 아니냐면, 저는 저, 여러분 강의 끝나면 저 문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화이팅! 하는데, 화이팅. 좀 확실하게 뭐예요? 화이팅! 하면 뭐예요? 화이팅! 하고, 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저는 이상구 박사님, 화이팅! 하는데, 화이팅! 그럼, 이게 뭐가 엇박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 내 유전자가 빨리 켜지기 위해서라도, 예? 화이팅! 탁! 한번 해보면요. 야! 나도 되네, 이게. 예? 그래서, 내 자신의 분위기를 바꾸라, 이 말이야, 분위기. 길을 바꿔야 돼. 아이고, 난 어쩌다가 야매 걸려. 이제 박사님 강의를 신나게 해놓고, 화이팅! 하는데, 화이팅.
자, 오늘부터 여러분 힘있게 하세요. 예? 확실히 달라요. 그만큼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확고한 뭐를 했다? 선택을 했다. 유전자 켜지는 쪽을, 긍정적인 쪽을, 낳는 쪽을 어떻게? 선택했다. 이게 선택했다. 예, 네, 선택. 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선택을 이렇게 눌러놓으면 안 돼. 이거를 내 마음 속에 선택을 해도 이걸로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뻐한다. 화이팅! 하고 해보시면 기분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세상에 암세포가 일단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는데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꿈도 못 꿨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뭐만 다시 켜지면? 예. 이 BO13 유전자.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박수를 아주 활발하게 치시고 함성을 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켜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암세포는 야, 이게 뭔가 심상찮은데? 어? 아,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더니 뭐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세상에 심호흡을 안 하냐? 어? 물이 안 들어오냐? 예! 이게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요. 근데 지금 암세포들이 고민하고 있어, 지금. 이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보통 작심 3일이던데?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암세포들이,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은, 여러분, 옛날에 착하게 살고, 살기 좋았을 때는 참 행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깡패가 되고, 거지세포가 돼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되고, 예, 참, 심신으로, 몸과 마음으로 다 너무 힘들잖아요. 암세포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암세포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항상 언제 얘기를 할까?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이 참 행복했을 때인데 도둑질 안 해도 되고 나쁜 짓 안 해도 되고 참 그때 좋았는데 그래서 이 암세포들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가 뭔지 하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옛날, 가고파.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뭔가가 어떻게? 뭔가 달라져가고 있어. 세상에 생기가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확실한 선택을 하고 있어. 맨날 꾸물꾸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확실하게 야 희망이 있어 화이팅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암세포들끼리 지금쯤 뭐라 그러게 자기들끼리 야 심상찮다 이번에는 짐쌀 준비하자. 고향으로 가려면 짐 싸야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짐을 싸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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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드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뭐만 하면 될까? 응원단장. 생기 받아라. 생기를 받아라. 생기를 받아라. 응원단장. 예? 생기를 선택하고 생기를 받고, 내가 낫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오면 꼭 낫게 돼 있어. 뉴스타트를 해도, 박사님, 저는 뉴스타트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의 문제예요? 뉴스타트 잘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미밥도 꼬박꼬박 먹고요. 고기 안 먹고 채소, 과일 이런 거 건강식 열심히 했고요. 박사님 시킨 대로 운동도 꼬박꼬박 했고요. 물도 꼭꼭 마셨고. 근데 뭐는 안 했어? 생기가 없어. 네. 그러면은 별로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식생활, 운동, 물 마시는 거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구나? 생기구나.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선택해서 여러분 꼭 치유할 수 있다.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꼭 이기시는, 짐 싸서 돌아가는 암세포가 생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